안녕하세요. 시쓰고 연구하는 김은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윤동주가 백석의 어떤 점을 좋아했는지 살펴보았고요. 백석과 윤동주의 고향의식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윤동주가 좋아했던 백석 시들을 좀 더 그 원고지를 비교해가면서 깊이 있게 다가가 보고자 합니다. 백석 시집에 보면 가지랑집 한란 시가 1936년에 나온 사슴이란 시집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윤동주는 역시 가지랑집 한 시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여러분들이 윤동주가 왜 이 시를 보았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안도 다리군 얘기죠. 그래서 돈을 놓으면은 이 노잣돈을 따라 이것을 다 고난을 겪고 해서 극락에 그 죽은 영혼을 데리고 가는 그 다리굿. 그 노잣돈을 막 이렇게 얹어줘야지 이 천을 다 듣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 가지랑집 할머니에 나오는 그 무당은 그런 무당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석지에서 샤머니즘은 굉장히 중요한 한국인의 정서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안북도의 그 백석의 고향은 정말 종교가 샤머니즘과 불교가 합일되어 있고 커뮤니타스로 커뮤니티를 넘어선 어떤 커뮤니타스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음식이 정말 많은 그런 아주 풍성한 영혼의 고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주성은 홍경련의 마지막 격전지입니다. 평안도 사람들은 모두 조선시대의 유저였습니다. 4개월 동안 정주는 부패한 중세사회에 저항했던 민초들의 해방구였습니다. 1812년 4월 19일 광군은 광부들을 시켜 성 아래 굴을 파서 1800근의 화약을 터뜨려 정주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아픔이 있었지만 이 정주성 허물어진 정주성을 통해서 이 백석이 가진 고향의 이미지 허물어졌지만 100일간의 커뮤니타스 해방을 이루었던 해방의 커뮤니타스에 대한 추억은 백석뿐만 아니라 정주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공동체에 대한 마음 이런 것은 백석시의 아주 근원적인 힘을 만들고 있지요. 그 성장기에 보면은 1929년 오산고보에서 공부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산고보 대단하죠. 거기 뭐 오산고보 출신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당 조만식이라든지 남강 이승훈이라든지 또는 김소월이라든지 백석이라든지 이중섭이라든지 기독교에서는 한경직 목사라든지 이 걸출한 인물들이 여기를 거쳐서 공부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역할들을 했거든요. 백석이 여기서 공부했다는 것이 그 평복 커뮤니타스 그 특별한 공동체의 의미에서 이 오산에서 공부했다는 것이 또 백석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초기 시에 보면은 그 북방 정서가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정주성 그리고 조선일보와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 아는가? 그 아무개씨 아느냐? 한즉 요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내가 그 마격지간이 하면서 수염을 이렇게 마격지간 굉장히 친한 사이라 이거죠. 이제 대강 짐작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조선일보 그 방 아무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백석이 1930년에 19살 나이로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로 당선합니다. 조선일보 장학생으로 아오야마 학원, 그 시부야에 있죠. 지금도 아주 빨간 아주 예쁜 아오야마 학원으로 영문학과에 가서 입학을 합니다. 세 번째, 또 나오자마자 조선일보에 입사해요. 그리고 시를 조선일보에 발표해요. 아버지가 조선일보 사원이었고요. 그 사진부 사원이었고.
내면적 침장기에 들어가죠. 함흥으로 가서 그 자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영생고보 교사로 있다가 그 축구부 선수 유웅장 사건이 일어나죠. 경성의 축구샵 축구 선수들을 인솔하고 왔다가 얘네들이 막 패싸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도교사 어딨냐 했더니 자야한테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고보를 학교에서 이제 나와서 다시 조선일보에 입사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이 관계가 한 다섯 번 걸쳐서 아주 있는 거죠. 지금. 이때가 이제 어떤 그 불안한 시기를 지내서 이때 국내를 이곳저곳 여행하는 시들이 많이 나와요. 기행시들이 많이 나오고 결혼했지만 다시 자야에게 가고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어서 이제 만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45년에 이르기까지 만주에서 생활을 합니다. 만주에서 아주 어렵게 지내죠. 그래서 거기서 쓴 시들이 또 있고 평안 정주로 돌아와서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95년에 사망을 합니다. 백석 시인은 월북 시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정주에서 태어나서 일본 유학 갔다가 잠깐 조선일보 한양에서 경성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함흥으로 갔다가 경성으로 잠깐 왔다가 만주에 갔다가 남은 세월을 북한에서 지낸 그러니까 제북 시인이죠. 원래부터 있었던 제북 시인이지 월북 시인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는 또 윤동주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윤동주가 백석 시를 또 이렇게 필사한 시가 있는데 그 시 중에서 여승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승 백석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 어니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 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 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대단한 시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편에 단편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일련에서 보면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쓸쓸한 얼굴이 옛날같이 늙었다. 근데 윤동주가 여기 옛날같이 늙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옛날같이 늙었다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여기다가 윤동주가 선을 놨죠. 아 이거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근데 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근데 불경을 들으면요. 참 자꾸 불경을 들으면 눈물이 나온대요. 불교 신자들은요. 그게 굉장히 슬프고 깊이 있게 그 삶의 고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뭐 천수경이라든지 또는 뭐 유마경이라든지 불경을 들으면서 슬퍼지는 건데 옛날같이 늙었다. 근데 옛날같이 늙었다 그러는데 옛날같이니까
옛날에 본 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여승을. 옛날 같이. 그러면서 옛날 모습이 어땠는지 먼저 한 장면이 신코스가 들어가요. 하나의 장면이 들어갑니다. 평안도 어느 산 금덤판. 금덤판은 뭔가요? 탄광 앞에서 뭐 국수도 팔고, 우리를 말하면 한밭집 같은 거죠. 지금 한밭집. 공사장 앞에 있는 그 음식점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나는 이 파리한 여인이 누구예요? 나중에 여승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딸이면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아,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막 때려요. 그 다음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아주 차게 울었다. 얼마나 서늘하고 얼마나 외로운 그 엄마이겠어요. 그러면 애기 엄마 같은데 남편은 어디 있는데 이 파리한 여인이라고 했고, 이 사람이 옥수수를 팔아요. 이 시장판에서. 옥수수를 파는데 남편이 어디 있는 거야? 근데 남편 얘기가 이제 나와요. 옛날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섣벌이 뭐예요? 섣벌은 일벌이야. 일하는 벌. 막 일하는 벌. 일벌처럼 열심히 일하던 아버지가 어떻게 정말 이 남편이 먹고 살려고 나아갔어요. 나아가서는 기다려서 10년이 지나갔네. 10년이 지났어.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어린 딸은 죽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죽었다 이렇게 쓰지 않고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네, 한 뭐 1년 전이라고 해보죠. 1년 전이나 뭐 2년 전이라고 해보죠. 세 번째 영상이 보입니다. 상공도 설게 울는, 상공이 아주 서럽게 울어요. 서럽게 우는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이 마당귀에, 마당귀, 마당귀는 뭐예요? 절의 구석에, 절 구석에 여인이 머리오리가, 이 머리오리는 새끼오리도 할 때 그런데 오리는 무슨 새끼줄, 줄 같은 겁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머리카락, 줄. 눈물과,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었다. 이건요, 이 속세에서 단순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목숨 대신, 목 대신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죠. 새로운 죽을 결심을 하듯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숨 대신 머리카락을 자르는 그 아픔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참 아름다우시죠. 그래서 이랬던 중이 됐던 그 여승을 시인이, 화자가 만난 겁니다.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이제 합장을 하고 절을 하는데 보니까 이 여승은 다 옛날에 내가 그 금덤팜 그 탄광 앞에서 옥수수를 팔던 사람이고, 옥수수 팔면서 아이를 막 때렸는데, 더 알다 보니까 그 남자 지아비가 떠났는데, 섣벌같이 일벌처럼 열심히 일하던 남편이 떠났는데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여기가 현재예요. 현재 내가 이 여성을 만났더니 가지치 냄새가 났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지치 냄새는요, 정말 이 시장에서 장사도 해보고 딸아이를 때리고 남편이 10년 전에 떠나고 또 아이는 죽고 또 이게 머리오리를 자르고 여승이 됐는데 이제는 자연 속으로 돌아간 거죠. 자연과 일치가 돼서 사는 그 여승의 모습들. 그죠? 그리고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늙어가는 과정이죠.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 그래서 나는 불경처럼 서러졌다. 그러면요, 이 불경은 뭐예요, 불경? 여기서 불경은 책일까요? 맨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는, 맨 처음에 첫 시를 읽었을 때는 불경은 단순히 서적이었을 거예요. 경전의 서적이었을 텐데, 근데 이걸 다 읽고 나니까 아, 이 불경은 이 여승 자체, 이 여승 자체가 불경이구나. 여승 자체의 삶이 불경이구나. 삶 자체가 경전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윤동주는 그걸 보고 참 탁월하시다. 그래서 쓴 거죠. 옛날같이 늙었다. 이 구절을 핵심으로 윤동주는 보고, 그 다음에 불경이라는 걸 이제 한자로 써서 나타났고, 여기 보면 또 평안도라는 단어가 명확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그 윤동주가 이 시를 고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 인간의 삶을 쭉 관조하고 볼 수 있는
백석의 능력,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시로 살려내는 백석의 능력에서 윤동중은 크게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려냈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